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 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 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린
우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볼 때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교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집중하며 모든 것이 구원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구원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가 27장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구속사의 첫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을 좀 알고 싶고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이 구속사라는 단어가 우리 심령에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성경에 관심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은혜 받는 것, 그냥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 성경에 대해서 또 배움에 대해서 또 신구약의 중심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게 되면 10년, 20년 뒤에도 신앙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500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평신도의 다섯 가지 외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중심으로 성경이 진행돼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럼 구약의 오실 그리스도의 첫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을 배웠더니 그 성경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섯 가지 외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배제된 채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치는 것은 주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모른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직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생존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들어오면 이제는 두 번째 외침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은혜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잘난 게 없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양육된다 할지라도, 이건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속사인데, 지금 우리가 네 명의 족장을 통해 구속사의 무대를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이에요. 12장부터 25장까지 그의 인생 175세 향수하고 죽었던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여덟 번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8대 언약을 맺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땅과 자손이에요. 종합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를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향을 떠나게 해서 가나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덟 번의 언약을 주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22장에 번제입니다. 어디서 번제를 드리죠? 모리아 산에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가 저 모리아 산, 다른 말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번제처럼 피를 흘려 죽음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일대, 아브라함 일대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이 누구에게 내려오냐면 이삭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뒤를 이어 야곱을 선택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27장부터 30까지 나옵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해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가? 리브가는 왜 야곱에게 이 축복권이 전달되기 위해서 왜 몸부림치는가? 동일하게 이삭과 또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왜 이삭은 그걸 망각했을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선하냐 악하냐, 인본주의냐 아니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구속사 중심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인가? 그런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이거는 가문의 싸움이에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는, 그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차별이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콩가루 가문처럼 보입니다. 축복을 쟁탈하는 그런 가문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속사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밟을 것이다. 바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것.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안다고 제가 말씀, 첫 번째는 드디어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출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고 말합니다. 최후 승리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두 개의 나라, 여자의 후손의 나라와 뱀의 후손의 나라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싸웁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의 날까지. 그래서 늘 전쟁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예배 성공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힘을 공급받아서 흑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영적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6월을 지나고 후반기 들어갑니다. 6월이 끝났어요.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중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기도, 말씀과 기도, 그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우리의 그 1월 달의 중심과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망각해집니다. 누가 망각했냐? 이삭이 망각했어요. 이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24시, 24시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 24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조용한 시간, 또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나이가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6세고 이삭의 나이가 136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26장에 이삭의 아들 이스마엘이 40세에 결혼합니다. 헷 여인과 결혼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야곱의 나이가 76세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 쌍둥이 형은 40세에 결혼했다고. 근데 본인은 76세임에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는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27장 마지막 절에 야곱이 아버지의 이 축복권을 받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도피시킬 때 한마디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아내를 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 여인과는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표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편애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 2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아버지는 맏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보다 들에서 잡은 짐승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걸 별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이삭이 어떻게 해요? 사냥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남자다운 남자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잡아준 그 짐승으로 요리한 그 별미를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또 믿음직하고 남성스럽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강조하지만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다른 말하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누가 선이냐 누가 악하냐,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했다, 어머니는 동생을 사랑했다, 이런 편애,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우리는 구속자 중심으로 보아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이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냐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또 남성답냐 여성답냐 그런 외모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인가, 누가 그 일에 선택받은 자인가, 하나님은 복 중에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섬겼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7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시작하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 말 속에는요, 암시하는 표현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들, 언약들, 이삭과 하나님과 맺은 이면 계약이 76년이 흐르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망각하는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망각합니다. 세상에 취하는 순간, 세상에 관심 가진 순간, 세상의 유행과 세상에 집중되는 순간 하나의 말씀이 듣긴 들어도 우리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모릅니다. 아니 몇 개월만 다녀도 한글을 아는데,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은 자기 동생도 가르칠 수 있는데 교회 10년 20년에도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영접 메시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영접 메시지를 해도 이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왜 흘러보냅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너무 많아.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게 많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성경 말씀 한 절 읽은 적이 없어. 기도 5분 한 적이 없어.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를 못해.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오면 어려움 오면 원래 상태로 갑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분한테 사명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맞긴 맞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뭡니까?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76년에 주신 메시지를 망각한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깊은 뜻은 너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창세 3장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이걸 76년 전에 주셨는데 이걸 망각하고 지금 에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와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76년 전에 주신 메시지, 그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삭은 별미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창세기 25장 32절을 보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배고팠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와 아버지가 뭐랍니까?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지금 별미에 꽂혔어. 별미에 완전히 집중해버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에 계승자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별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이 원줄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줄기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 문서로 화된 시대를 열거하면 아담부터 아브람까지는 2000년입니다.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2000년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람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결정인데 그걸 미리 예언했는데 76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이삭도 눈이 어두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 전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현재 나이가 137세예요. 43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너가 해준 이 별미에 이삭이 너무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족장시대는 아버지의 이 축복권, 이 장자의 축복권은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에서가 누굽니까? 27장을 시작하기 전에 26장 마지막인 뭐라고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됩니까? 이방 여인, 특히 헷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언제요? 그의 나이 40세 때. 근심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령되이 여기는 이 에서처럼 살지 말아라. 메시아 언약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어떻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76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그 아들 에서를 향해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축복권을 준다는 것은 이건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월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망각합니다. 주신 사명 다 잊어버려요. 그 물질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명이고 직분이고 나 내뱉게 처음입니다. 이게 이삭과 같은 삶이거든요. 성경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의 발원지가 무엇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더라. 즉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영의 소욕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육의 소욕에 사로잡힐 때 그 리브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인에게 주셨던, 복중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갈 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내 형에게 무슨 얘기 있는지 아느냐?
그 내용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메시아 언약을 너가 아니라 너 형에게 주겠다고 계승하겠다고 말하더라.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 차별이 아닙니다. 76년 전에 하나님이 복중에 주신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을 에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내 역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 걸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은 집안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인본주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으로 보셔야 돼. 야곱을 에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무 힘 없습니다.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만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면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를 어떻게 해요? 에서처럼 만들기 위해서 염소를 죽이고 그 털로 그 매끈매끈한 그 피부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리브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왜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까? 그 당시는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옷에는요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에 향기가 없어요. 들의 냄새가 배이지 않았지만 에서는요 장막 거하는 걸 원치 않고 들에서 사냥하기 때문에 들에서 그 풀과 그 잡초의 그 향기, 나무의 향기가 옷에 배인 거예요. 아버지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후각과 이 촉각이기 때문에 그걸 리브가 안 겁니다. 그래서 옷을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힌 거예요.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속사의 관심으로 보면요, 야곱을 에서로 만듭니다. 다른 말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너가 받을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리브가가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만들어줘요. 죄인을 그리스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대신 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를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 받겠습니다. 저주의 인생을 네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세 번의 거짓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고기를 직접 사냥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냥이 있느냐? 활로 사슴이나 다른 짐승을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며칠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금방 갖고 왔느냐? 그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순조롭게 만났다. 이 말은 뭐죠? 사냥감이 내 앞에 오도록 되어졌나이다. 갔는데 바로 사냥감이 있어서 제가 활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겁니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예요. 눈은 어두워서 구별 못합니다. 근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예요. 이제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촉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와라. 그래서 만져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뭡니까? 에서의 손입니다. 이걸 알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삭의 축복 내용을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지금 야곱의 가문은요, 부엘세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엘세바는 산지를 중심으로 네게부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슬을 통해서 풀이 자라요. 이슬이 오지 않으면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면 대부분의 목축업하는 사람들, 네게부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그랄로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이슬이 중요한 거예요. 너 인생 속에는, 너가 있는 생업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내릴 것이고, 그러므로 땅은 비옥한 옥토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게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왔어. 엘로힘이라고 나왔다. 엘로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능하고 전능한 하나님. 능하시고 못하실 분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31절까지 되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1세대, 2세대에게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기를 원하노라. 자, 전반부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이건 물질적인 축복이고, 두 번째 법은 영적인 축복인데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눈이 어두운 가운데, 그러니까 일방적인 복이에요. 실제 복은요, 드디어 형을 피해서 저 하란으로 갈 때 이삭이 주는 축복이 28장 1절에 4절 나왔습니다. 28장 가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에서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도피시키는 장면이에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이 나가자마자 바로 에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순간의 차이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형이 다혈질적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칼을 믿고 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쉽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보였으면 죽일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족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이 구속사에 큰 문제가 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에서가 들어갑니다. 그때 야곱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때 이삭의 반응이 뭡니까? 크게 놀랬다. 이거를요, 직역하면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다른 말하면 히브리상으로 3중 강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야곱에게 속았다. 그런 놀라움이지만 근본적인 놀라움은 76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망각의 영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크게 놀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고, 나는 잊어버렸고, 나는 불신앙했고, 나는 망각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성취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중요한 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족장이 말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고백했던 그 축복권은 그 당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에스의 반응이 뭡니까? 엉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남은 복을 주옵소서. 이 부분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메시아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 축복입니다. 왜? 장자의 명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상속권이에요. 그러나 느부가가 원했던 건, 야곱이 원할 건 재산의 상속권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에 대한 상속권을 원했고, 에서는 재산의 상속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에서가 복을 달라고 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됐다.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복을 달라고 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76세 된 아들이 복을 달라고 우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복이 아니라 이거 완전 철저한 육신적인 복을 달라고 빌면서 비통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요. 우리가 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 때문에, 집 때문에, 땅 때문에, 원통함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울음, 감은 복음화에 대한 울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는 모습들. 기도와 말씀과 전도라는 이 삼오직의 비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우는 모습, 비통하는 모습, 탄식의 소리는 에서처럼 다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그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임해야 됩니다. 하도 복을 요구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했던 야곱과는 정반대로 너가 살아야 될 인생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야곱의 축복과 정반대입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천박하고 삭막한 메마른 땅. 그래서 에돔 족속은요, 성경에 보면 세일산에 거합니다. 나중에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에돔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거주지가 세일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사람이 살지 못한 이 산지에서 거합니다. 그리고 칼을 믿을 것이다. 호전적인 백성.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약탈을 일삼는 유람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에서의 마음의 분노를 넘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다 후손 중에서 다윗이 올 것이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벨과 가인의 대립, 또 다윗과 사울과의 대립,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과 이런 대립 관계를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경 역사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도 끊임없이 영적인 쟁탈전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흑암의 나라는 사단이 주도하는 세계입니다. 그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문명과 또 언어와 여러 가지 과학과 매스컴과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전도를 통해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까지는 이런 충돌과 대립과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맏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계획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리브가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아, 몇 날 있다가 오면 될 거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20년을 하란에서 있습니다. 몇 날, 76세 헤어졌던 그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몇 날 뒤에 올 것이다. 근데 20년 뒤에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 에서의 며느리가 헷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리브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곱이 만약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야곱이 76년 동안 결혼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결혼관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결혼관. 그리고 나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은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헤어지면서 야곱을 훈련시켜요. 언약의 계승자로 훈련시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장면. 오늘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선이냐 악이냐 인본주의냐 아니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그 야곱을 선택했어. 그걸 잊어버린 이삭. 또 그걸 기억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에서를 야곱으로 만드는 그 리브가의 그 마음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가 누군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교훈집으로 선이냐 악이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계승자는 야곱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이삭, 그걸 기억하고 에서를 야곱으로 만들어 그 메시아 언약을 받게 하는 리브가의 모습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한번 후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오른손에 오직 성경과 왼손에 오직 기도를 붙잡고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